이번 캠프는 전국 4개 지역에서 4가지 콘셉트로 4박 5일간 진행되는 사색 캠프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관심 있는 젊은 청년들이 전국에서 가지각색의 이유를 가지고 모였는데요. 그냥 자연을 즐기고 싶어가지고. 제가 휴학생인데 힐링하고 싶어가지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참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최근 귀촌 귀농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촌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도시민들이 실제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치유 마을로 지정,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휴작기인 겨울에는 체험 마을을 운영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일손을 보태기도 합니다. 쑥을 다려서 만든 약초물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는 족욕 프로그램을 체험 중인데요. 뜨끈뜨끈한 약초물에 발을 담그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치유도 좋지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들어선 식당에는 치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고기 하나 없는 밥상이지만 밥이 꿀맛인데요. 저는 두루치기 맛이 나는 더덕구이. 더덕에서 그냥 두루치기 맛이 나요. 고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생태 공동체 마을입니다. 담장 하나 없이 전통 방식 그대로 지은 토담집과 기와집이 멋스러운데요.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며 품앗이로 서로의 대소사에 일손을 보태는 공동체입니다. 또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오는 대안학교이기도 하죠.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속 공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직접 가꾸어 나가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자연에 이로움을 주는 생활을 실천하는데요. 참가자들은 학생들의 모습을 직접 카메라에 담으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좋은 거, 밥은 맛있다? 네, 밥. 그래서 키가 큰 거구나. 숙소로 자리를 옮겨 농촌 생활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혼자가 익숙한 혼삼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함께 마을을 꾸려나가는 생태 공동체 마을. 프로그램도 좋았고 그리고 오늘 농촌에서 생활해본 경험도 좋아서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살아본 4박 5일의 일정. 농촌의 새 얼굴을 마주한 참가자들에게는 농촌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